안녕하세요.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 토요 리뷰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요 리뷰 시간에 이 연습 도구에 대해서 리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인공 바로 이 녀석입니다. 짜잔. 절대 수인 이병골프학교. 네. 제가 지금 채찍 아니면 로프 뭐 이런 걸 들고 있는데요. 이름은 비거리 로프입니다. 비거리 로프. 한국 시장만 타겟으로 했나? 뭐 비거리 로프. 저한테 이 루키라는 회사에서 이걸 생산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이 비거리 로프라는 게 있는데 한번 써보시고 리뷰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데 저는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사이즈가 다르다면 사이즈별로 보내주시고요. 제가 써보고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돌려보내드리겠습니다. 뭐 뜯은 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품을 받은 지가 한 3주 됐어요. 벌써 뭐 저 이전에 굉장히 많은 프로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리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했나 했더니 뭐 훈련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뭐 기존에 많이 나와 있던 그 로프 드릴을 이 비거리 로프에 응용을 해서 설명한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그 단단한 밧줄을 겹쳐서 밑에다가 이제 테이프로 감아 가지고 그걸로 이제 이거보다 훨씬 더 좀 소위 말하는 낭창거린다 그러죠. 정말 밧줄로 연습을 해서 이렇게 몸을 좀 거는 막 이런 느낌의 연습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 루키사를 보니까 요거 말고 또 무슨 뭐 비거리 스틱이 또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뭐 세상에 전혀 없던 게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던 연습 툴을 정말 거기에다가 요것까지 넣으면 좋겠다 해서 접목을 시켜서 쓰기 편하게 만든 게 이 루키사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김정훈 박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창조는 없다. 창조는 편집에서 비롯된다. 모든 게 다 그렇죠. 아마 그러한 정신을 잘 반영한 게 바로 이 비거리 로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비거리 로프를 리뷰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적으로 결심을 한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옥스윙 바이블 50강을 마치고 나서 굉장히 강력하게 판도라 시리즈에 뭐 아주 레슨 내용을 자극적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반영하기에 너무 좋은 툴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뭐 말하자면 굉장히 여러분께 오늘 도움되는 내용이 많을 텐데 구조를 살짝 보면 이 좀 가죽 재질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죽 재질로 그리고 손잡이가 있고요. 자칫 이게 19금 방송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 공이 있는데 공이 노란색. 이 노란색에 대해서도 또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이 노란색. 그래서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와 그리고 긴 사이즈가 있는데 아래쪽에 이렇게 뭐 스몰이라고 돼 있고요. 보이시죠? S? 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이즈별로 여기에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스몰 사이즈가 연습을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이즈를 받았는데 긴 사이즈보다는 이제 짧은 사이즈로 연습을 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비거리 로프라고 해서 오는데 뭐 대단히 뭔가 이 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에 읽어보면 실용신한 출원번호 디자인 특허 뭐 그 비거리 20m 그 다음에 LPGA 선수 인정 그럼 나중에는 뭐 또 뭐 이병옥 인정도 나올라 그리고 레깅 야 레깅 제가 이거 레깅 절대로 하지 말라는 그런 레슨도 제가 찍었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케이스 바깥쪽에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뭐 여러분들 다른 영상 보셔도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른 프로분들께서 뭐 이 스텝을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밟고 뭐 이런 것도 해놨던데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는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그 내용을 한두 개만 요약해서 드릴 텐데 결론적으로 진짜 좋다. 와우. 진짜 좋다. 그리고 가성비도 좋다. 금액이 5만 원이 안 돼요. 4만 9천 얼마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치기에는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도 있는데 이렇게 넣어서 딱 파우치에다가 넣고 다니면 그 클럽을 갖고도 할수 있지만 뭐 친구분들이 야, 너뭐 골프장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요란을 떠냐? 이제 그럴 수도 있지만 아 요런 느낌, 요런 느낌으로 이제 휘두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 비거리 로프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제 레슨에 이제 접목을 시켜보겠습니다. 최근에 스윙은 반드시 아래서 위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면은 레깅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인정은 하지만 굳이 제가 오늘 드리는 레슨을 하게 되면 레깅이라는 건 당연히 되고 소위 말하는 헤드 무게라는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보세요. 여기에서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채찍 예뭐 채찍이잖아요. 막막푹 해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녀석이 약간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얘가 몸에 맞으면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체격 큰 분들은 긴 거를 쓰라는 이유가 이렇게 공이 몸에 닿질 않고 긴 사이즈를 쓰게 되면 몸을 이렇게 말거든요. 몸을 감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체구가 작으신 분들은 이렇게 작은 걸 휘두르라도 이렇게 몸을 감지만 저 같은 두툼한 체격은 이렇게 몸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겁날 수 있는데 이거에 맞들이면 긴 거를 못 씁니다. 왜? 시원해요. 시원해. 그래서 야, 그럼 첫 번째. 아래에서 위로 치는 훈련을 이 녀석으로 하게 되면 보세요. 이렇게 어깨에다 딱 걸어 놓죠. 아니면 이렇게 뭐 팔뚝에다 걸어 놔도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그런데 여기서 꽉 잡으면은 이 앞에 있는 노란색 이걸 가이드볼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이드볼. 근데 왜 가이드볼인지도 알려 드릴 거예요. 근데 거의 뭐 놓다시피 팍 이렇게 놓다시피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서 위로 하면 뭐 레깅이고 뭐고 그런 게 필요 없지. 그냥 느껴지죠?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하면 얘가 어디로 오냐면 여기에서 아래에서 위로 하면 싹 들어와서 이 겨드랑이 사이로 끼진 않지만 요 각도로 들어와요. 여기에서 그러면 얼굴까지는 오진 않죠. 이렇게 오죠? 아래에서 위로 하면 여기서 옆구리를 싹 지나가도 이쪽으로 옵니다. 또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떨어지는 포인트가 정확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무 어퍼 때려서 좀더더 업라이트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될수 있죠. 하나, 내가 스윙을 어떤 패턴으로 하고 있는지 알기가 쉽죠? 이렇게. 그런데 휘둘러 보면 이 가이드볼 쪽에 약간의 무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맞으면 너무 아프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게 스펀지 형태로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얘한테 맞아서 아픈 것보다는 이 줄에 맞으면 좀 따끔따끔해요. 그런데 제가 의외로 회원님들한테 시켜보면 겁이 없어요. 나는 풍선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 이래가지고 무서운데 오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서 위로 팍팍 가이드볼이 던져지거든요. 가이드볼이 던져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느낌을 가지고 방금 했던 그 느낌을 가지면 굳이 그립을 꽉 잡지 않아도 내가 어느 시점에 탁탁탁 손목을 털어야 된다는 느낌도 분명히 있고요. 세게 안 쳐도 이런 식으로 그 방금 쳤던 방향으로 스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금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아래서 위로 했던 거가 그냥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다음에 설명드릴 게더 놀라워요. 하나, 둘, 아래서 위로. 굉장히 지금 편하게 아래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구독자분들은 굉장히 좀 우악스럽게 스윙하시는 분들보다도 몸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성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연령대가 그래요. 그러면 이 비거리 로프는 보통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이 볼이 몸에 맞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맞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쭉 몸통을 돌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돌리면 안 맞아요. 몸통이 돌면 기가 막히게 바디턴까지도 알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데
처음 동작에서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바디턴은 손목의 움직임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다. 제가 그랬죠? 그래서 몸을 약간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손목 땅 하나 땅 몸은 살짝 덜 움직이더라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번째 팁이 나갑니다. 여기에서 진짜 놀라운 녀석이 뭐냐면 이 가이드볼의 아이디어예요. 얘가 보통 이 로프들이라는 걸 보면 하얀색 로프를 보통 많이 쓰는데 그냥 하얀색 일변도거든요. 뭐 어떤 그 교습가들은 거기다가 검정색을 칠해서 그 절연 테이프 있잖아요. 절연 테이프를 이렇게 감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를 좀 착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다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편집을 한 거예요. 이렇게 잘 만든 거지. 그리고 이 여기도 좀 둥근 모양이 아니라 립 그립처럼 립 형태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이렇게 손바닥을 쓴다는 느낌을 정확하게 느낄 수 있게 굉장히 이 그립감도 편해요. 좀 그립하고는 다르지만 내가 오른손으로 힌징으로 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했어요. 그러면 이 노란 공이 어디에 좋냐? 노란 공이 잘 보세요. 헤드업 하지 마라, 헤드업 하지 마라, 헤드업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헤드업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뜨윽 나오겠죠? 헤드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이 가이드볼이에요. 왜? 여기에서 공만 보고 있잖아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돼요. 자 보세요. 이렇게 들어와요. 하실 수 있겠어요? 아 제가 그거 다 깜짝 놀랐다니까요. 여기서 그러면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으려면 이 공이 가는 대로 그냥 따라가세요. 여기서 공이 보인다니까. 그리고 이 공이 제가 이 노란색이라는 걸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예전에 뭐더라? 미술 시간에 색상 대비 뭐 그런 게 있었는데 뭐 보색 대비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전 보색 대비밖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노란색과 검정색은 보색 역할을 한다.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노란색이 눈에 잘 띄어요. 눈에 잘 띕니다. 그런데 요 밑에서는 노란색이 잘 보이지 않고 이 공이 가는 걸 계속 따라갈 수가 있어요. 하나 공을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따라갈 때 이 공이 12시 방향으로 빠지냐 1시 방향으로 빠지냐 11시 방향으로 빠지냐 이게 눈에 싹싹 들어와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눈의 방향을 본다고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오, 이 정도면 괜찮네. 이병우이가 겨드랑이 들어오는 정도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겠네. 그 느낌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레깅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요 녀석 가지고 비거리 로프 가지고 연습을 하면 안 맞으려면 적극적으로 몸이 움직여야 돼요. 적극적으로 움직여 발 붙여놓고 아이고 큰일 나요. 자 그러면 방금 그 느낌을 가지고 툭툭 때리면 출발을 시키는 각도가 너무 좋아져요. 저도 먹이기를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먹이기 할 때 가끔 가다가 매기기 그냥 확 이렇게 해가지고 왼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냥 딱 섰을 때 얘를 어느 방향으로 출발을 시킬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출발시키는 각도를 보면 방금 연습했던 각도와 거의 같게 날아가는구나. 그리고 방향성이 굉장히 좋아지는구나. 먹이기 할 때도 먹이긴 하지만 클럽을 어디로 던져야 되는지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하는구나 라는 게 그냥 제 레슨에 비춰봤을 땐 좋은 거예요. 그냥 뭐 하나 둘 이거는 저는 뭐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위에서 아래로 치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위에서 아래로 치면 이건 골프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그랬죠. 얘가 위에서 아래로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보세요. 위에서 아래로 치면 또 얼굴로 들어와 보세요. 위에서 엎어 치면 얼굴로 감아요. 얼굴로. 그러니까 얘가 일로 와가지고 딱 때릴 수 있는 각으로 오는 거예요. 자 다시 위에서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엎어 치면 이렇게 와. 이거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치면 안 와. 아래에서 위로 치면 안 와요. 그래서 작은 스윙으로 여기서 팍. 손목을 팍. 그리고 가이드볼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면서 만약에 그 옆구리로 나오면 나올수록 12시 방향이고요. 등을 때리면 때릴수록 1시 방향이에요. 내 등을 이렇게 때리는 건
한시 방향으로 나간다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엎어 때리는 분들은 그냥 허리 마사지를 하세요. 이렇게. 허리 마사지를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걸 그대로 두고 이번엔 아이언. 그래서 방금 허리 마사지 했던 그 각도 전 좀 우측으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때요? 생각만큼 우측으로 하진 않았지만 라인이 손목으로 치는 라인이 편하게 잡히죠? 다시 보세요. 이걸 갖다가 스윙은 그 방향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쳤을 때 고약하게 돌지 않아요. 고약하게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그 저한테 이제 그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아, 이병호 프로 말이야 사이드 블로우 하라고 그러더니 이거 로프 잡더니 갑자기 업라이트가 되네? 아니에요. 옆으로 빼도 위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빼도 위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빼도 위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워요.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몇 번 휘둘러보고 가이드볼이 진짜 내가 저쪽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는 상태에서 그 느낌을 가지고 클럽을 휘두르면 공이 쫙쫙 떠나가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일단 5만 원이 안 된다는 게 가장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접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가방에다가 딱 넣고 다닐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충분히 손목에 대한 인식이 끝났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뭐 손목 진짜 잘하죠. 그럼 스윙을 좀 크게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몸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 이때 진짜 레깅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스윙 몸통이 먼저 돌잖아요. 몸통이 먼저 돌면 이 공이 몸을 때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몸은 가만히 있고 이런 식이면 몸을 가격을 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몸이 돌면 여러분의 몸을 타격을 하지 않아요. 가격을 하지 않고 그래서 스윙 크기를 크게 한 다음에 방금 이 느낌대로 그리고 이 그 가이드볼이라든지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가 클럽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연습 도구로 이 정도면 너무 훌륭하지 않나? 그러면서 이번엔 스윙을 크게 쭉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큰 힘들어. 지금 큰 스윙을 한다고 지금 친 거거든요. 제가 보통 레슨 할 때 이렇게 숨 차질 않는데 자 다시 그런 느낌 그리고 로프가 내 몸을 때리지 않는 느낌이 어떤 거였지? 그럼 몸을 좀 크게 돌렸었구나. 이런 식으로 쭉 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번에는 가이드볼이 약간 12시 방향으로 왔어. 뭐 거리는 좋았는데 자 또 그러면 상상 속에 가이드볼이 어느 쪽으로 날아가야 된다라는 상상을 하고 넓게 로프 이런 식으로 쭉 치면 여러분들이 연습 도구와 실제 스윙을 상당히 유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루키사에서 제작한 비거리 로프인 것 같습니다. 뭐 이외에도 그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겠지만 저는 그냥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의 설명 그리고 교수가 자기 레슨의 철학에 맞게끔 연습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드리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올해 마지막 리뷰일 것 같아요. 제가 12월 중순부터 잠깐 해외를 갔다 오기 때문에 마지막 그 리뷰일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절대 강추합니다. 이건 하나 사서 가방에다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그 구독자 이벤트로 물품을 받아서 여러분께 한 10분 정도를 추첨해서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12월 10일부터 유튜브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막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걸 어떤 제공을 하면서 구독자를 끌고 좋아요를 높이는 그런 불공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안 된다 라는 공지가 떠서 아쉽게도 여러분께 구독자 이벤트는 할 수 없지만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이제 새 시즌이 시작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께 리뷰를 했던 물품을 정말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옥스윙 몰을 오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버 가격 보셨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이게 공동구매 가능한지. 그래서 공동구매 위주로 해서 정말 좋은 물품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 쓸수 있는 그러한 몰을 하나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거 기대해 주시고요. 뭐, 거기 가면 제일 싸. 다만 모든 물품은 제가 리뷰를 했다는 가정하에 올라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좋은 제품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추합니다. 루키루키사에서 생산한, 개발하고 생산한 이 비거리 로프. 오늘 정말 이 정도 활용법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도 좋은 아이디어 많이 내주셨으니까 여러 영상 참고해서 아주 여러분 골프 실력에 도움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병욱이었습니다. 옥맞습니다.